뭘 하신다면 원하는 대로 될 거야. 자, 또 보란 거. 모두 집어줘. 관측 결과입니다. 한 번 더 오죠. 한 번 더 핵 쓰고. 좋아. 멸망을 맞춰 더. 야, 근데 이거 레오나가 턴이 안 오는데 EAP 보너스를 받아도? 너무 에반가 이거? 아, 이거 3턴은 못 온다. 역시 졸라 처맞기만 하는 조합인데? 뭐야 이거. 이거 디아카까지 넣는 거는 손해인 것 같네. 여기 딜러 하나 집어넣는 게 낫겠네. 딜을 아예 못 넣는 조합이네. 이거 핵 쏘는 것 빼면은. 좋아. 열만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2연속 핵까지는 가능한데. 두 번째 핵이죠. 쏘고. 좋아. 멸망. 어? 되나? AP가 아슬아슬하게 되네. 세 번째 핵까지는 가능하네. 원하는 대로 될 거야. 두 번째 핵 쏘고. 모두 찍어줘. 이게 좀 리스크가 큰 조합이다. 핵만 쏘려고 하니까. 다시 핵 받고 행동력 받고 떨어지고 핵 떨어지고 이번에 또 핵 쏘고. 좋아. AP 보너스. 아, 네 번째 레오나가 선턴 잡네. 아니다, 바뀌려나? 뒤짐. 아, 그제 죽어버리네. 일단 이 조합을 하면은 이게 뭐 레벨이 낮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핵을 계속 쏠 수 있긴 하네요. 단지 핵만 쏴서 문제지. 디아카를 빼고 이걸로 딜러로 넣고 핀토까지만 넣어가지고 연속 핵 날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다. 효율은 뽕맛은 이 조합이고 효율은 핀토까지만. 디아카는 빼고. 이씨, 이거 했다가 뒤져버렸는데. 일단 뽕맛은 있네.